오빠 있어? 그리고 너고 둘이고. 그래, 지금은 그래도 둘씩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옛날엔 대부분 다 하나였어. 이것 좀 하나 보시고요. 혹시 뭐 귀경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사람 보면 연락 좀 주세요. 112나 181로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좀 연락 주세요. 예. 저희가 그 인천 월미도에서 품박 공연을 하는데 그 자리에 구경꾼이 한 20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충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한쪽 편에서 개구리 소년 그 부모들이 트럭에다 전단지를 붙이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전단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받아서 가져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걸 휴지통에 바로 버리는 분, 또 어떤 분은 자기 그 구두에 붙어 있는 그 껌때는데 그 전단지를 사용해서 버리는 걸 보면서 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현장을 수십 번을 찾아다니고 누볐었는데 그곳을 왜 이렇게 파보지를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그리고 바로 집 뒤에다 두고 연인원 36만 명이라는 그 경찰 수사력을 동원을 해서 했는데도 왜 못 찾았을까 되더라도 꾸준히 찾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법안을 발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다른 그 실종 부모님들을 한 280명 만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갖고 지내오다 보니까 자식을 잃어버리고 힘든 나머지 자살하고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걸 보면서 한번 한번 도와드리다 보니까 훌쩍 25년이 돼버렸네요. 저건 하루하루 밤 12시면 잠 깨갖고 못 자요. 또 얘를 생각하다 보면 잠을 못 자죠. 2002년 4월 12일 자로 안산 집에서 자고 직장 갔다가 집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죽지 않았으면 들어오고 오래 생각했는데 뭐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요? 저도 80년도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었다가 4년 만에 어렵게 찾았습니다. 가족이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없어지면은 전 재산을 털어서 전 가족의 천국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 윤희 아버지가 여기서 사시잖아, 대부분. 인사드려, 우리 큰 녀석. 아, 그래요? 아, 그 전에. 이윤이라고 전주여대생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10년째 윤희를 찾아다니시다가 전 재산을 다 날리시고 이 골짜기에 들어와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짓고 이렇게 사세요. 그래서 명절도 끼고 그래서 오늘 위로 좀 해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성인 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찾아주세요 하면 경찰은 관련 법률이 없어 찾아주지를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 나도 그래. 나도 방법은 있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우선 가서 뭐 항의도 해보고 그래봤자
뭐 방법이 없어요. 수사할 만한 건 뭐 나름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명절 때가 되면 금방 누가 문득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제발 이제 만약에 살아 있다면은 이제 용기를 내서 부모와 네 형제들이 있는 이 가정으로 부디 돌아오기를 바란다. 제가 멀리 있다고 해도 항상 뭐 어르신에 대해서 그리고 윤희 사건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서 지우질 않고 항상 갖고 있어요. 한 해에도 아동을 비롯해서 한 10만여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 약 한 10%는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거리를 헤매는데, 이런 거를 어느 한 개인의 문제로 정부에서는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데, 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없어져서 전 가족이 그 사람을 찾아 헤매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가족의 소중함을 좀 일깨우는 이러한 어떤 국민적인 운동이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그곳은 아이들의 해맑음으로 가득해. 하지만 어른들은 그 순수함을 이용해 아이들을 그래 사탕 하나로 유혹해. 뭘 알겠어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건데, 뭐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건데. 놀러 나간 아이가 다음날 아침에 뉴스 기사에 속보로 뜨고 마침내 걸려온 전화 한 통 떨려오는 두 손.